자, 이번에는 메소드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상속 받을 때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 받았어요. 피플에 대한 그 속성과 메소드를 갖다가 상속 받았습니다. 근데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이 객체에서는 인트롬이라고 하는 이름, 즉 메소드 이름은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같이 사용하는데 그 안에 내용되는 인트로미가 수행되는 그 내부는 좀 바꾸고 싶어요. 예, 이럴 때 상속은 받았지만 그 상속 받은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럴 때이 오버라이딩 기법을 씁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people 객체를 한번 보면 예, init 함수를 통해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때 멤버 변수 age와 name이 만들어진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intro미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student란 보면 student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속을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네, 여기 좀 약간 코드에 문제가 있죠. 여기 teacher한테 그 받은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people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 init은 그대로 슈퍼 유저 거 불러다 쓰고 그 다음에 자기 거몇 학년인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인트로 미를 보면은 지금 위에서 본 여기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메소드 이름을 쓰지만 내부로 봤을 때는 일단 저기 슈퍼 유저의 여기 프린트문 인트로 미 메소드를 그대로 한번 호출해 주고 네, 그대로 한번 호출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추가로 요 내용을 갖다. 이걸 뭐꼭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우리 예에서는 추가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추가로 뭔가 다른 그런 기능을 집어넣었다 이거죠.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죠.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 또는 서브 클래스는 뭔가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용한 그런 내용이라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버라이딩 호출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건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속성 정보들이 이미 기존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객체, 예, 객체 인스턴스를 내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여기 선생님 그 people 클래스도 한번 잠깐 보면 이 people 클래스에서도 지금 보면 내가 여기 멤버 변수 age하고 name이 있는데 내가 아마 age하고 name은 뭐 이거는 숫자일 거고 이거는 뭐 문자 열이나 되겠죠? 그죠? 예, 숫자나 문자 열이 될 겁니다. 그럼 숫자나 문자 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파이썬 언어에서 모든 게다 객체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 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내가 여기 대입이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 뭐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인 수만 내가 꼭 쓰라는 법이 있냐 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만든 클래스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인스턴스로 내 멤버 변수로 멤버 변수로 쓰고 싶다 이거죠. 여기 한번 잠깐 보죠. 칼을 봤더니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모델 몇년 언제 몇년그 시기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뭐뭔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그런 변수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get car name 해가지고 예, 차량 이름을 갖다 리턴해 주는 뭐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렉트릭 카는 전기차는 이 카의 상속 즉 하부 클래스로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전자카는 특이한 게 지금 이렇게 배터리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배터리는 멤버 변수를 그냥 숫자 값으로 기본 데이터 값으로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클래스 뒤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배터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인스턴스로
인스턴스로 내가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 이거죠. 네, 여기 보면 배터리라고 하는 내 내부에 그 멤버 변수를 두고 싶은데 배터리라는 클래스를 갖다가 생성을 해서 그거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그 배터리라고 하는 그 클래스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객체가. 자, 좀 간단하게 지금 뭐 배터리의 생성, 그 다음에 배터리 사이즈는 얼마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배터리를 설명하는 메소드입니다. Describe 배터리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 차는 뭐 얼마만큼 몇 킬로와트짜리 배터리다. 이 배터리는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내가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을 때 전기차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 전기차는 지금 카에서 부모 클래스로 카에서 상속을 받았고 새로운 변모 변수 배터리는 이미 이렇게 이미 정의된 어떤 객체가 있다 그러면 그 객체를 생성해서 내가 멤버 변수로 받아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터틀을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터틀을 내가 클래스 내부의 인스턴스 변수로 내가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형성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즉 모든 클래스를 생성할 때 기본이 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소개하는 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파이썬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클래스다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객체를 뭐 변수가 됐든 뭐든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고 그 오브젝트 클래스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예전 넘어가고요.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문제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그냥 뭐 테스트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대부분 이제 만들지 안 만들지 저도 장담은 못 하겠고 실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거는 직사각형을 구현한 클래스를 설계하고 이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의를 조건을 다뤄놨는데 높이과 너비 변수 두 개를 멤버 변수로 하나 지금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접근자와 설정자라 쓰란 얘기는 얘네 두 개를 모두 다 인스턴스 내부에서만 쓸게끔 즉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는 접근하지 못하게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게더하고 세터를 갖다가 이용해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메소드 이 직사각형을 구현한 클래스의 메소드는 면적을 구하는 거 둘레를 구하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어봐라. 그리고 그 사례를 한번 보여봐라 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직사각형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정사각형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제는 1번 클래스를 수정해서 새로운 그 직사각형 클래스를 만드는데 터틀 객체를 인스턴스로 포함을 합니다. 네, 포함을 시켜서 이전에는 이제 넓이를 면적을 구했다. 그러면 넓이를 그 높이와 너비에 대한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면적 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4번 문제는 이거는 그냥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하노이 타워 아시죠? 예. 하노이 타워가 이렇게 있어서 세 개의 타워가 있죠. 예, 하나의 타워에서 여기서 이제 접시를 옮기는 거잖아요. 예, 첫 번째 접시가 여기 있고 두 번째 접시가 있고 세 번째 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뭐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터틀 객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예, 실제로 내가 이거를 수행을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건, 그 하노이 타워 알고리즘에 의해서 객체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도전, 뭐 시간이 되면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서 위에 세 문제를 직접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 질문 사항들 꼭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더 논의를 하고 더 객체를 다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